안녕하십니까, 물놈입니다. 물놈 출근해서 지금 바쁜 이유 보이세요? 어제 입고된 초청이 난 줄. 지금 알을 어마무시하게 싸고 있습니다. 얘네들 새끼 받아야 되나? 아, 저는 새끼를 키울 요량이 안 되고 다 빼버릴 거지만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암수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알을 좀 방란을 하고 또 방정을 하고 방정하면 이렇게 거품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찌꺼기 보이시죠? 이게 물이 끈적끈적한 거예요. 그래서 환수를 해주셔야 돼요. 비 오는 날에 얘네들이 자극을 받고요. 특히나 봄철 그때 이렇게 자극을 받습니다. 이상하게 실내에서 키우고 저희가 지금 실내 온도를 26도, 28도 저거 히터기를 켜놔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얘네들이. 물이 바뀌거나 뭔가 자극을 받으면 이렇게 이제 산란기다라고 느끼고 산란합니다. 근데 물을 안 갈아주면요, 여과력이 딸리면 이제 아가미가 마탱이가 가요, 소위.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물 갈아주고 어항을 한번 정리하고 다시 재입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항들 확인 잘 하시고요. 특히나 수컷만 키우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 어항들은 이게 거품은 조금씩 나거나 아니면 여과력이 전부 거품이 안 나요. 그래서 비린내가 나고 시큼한 냄새가 나는지, 우리 치킨 무 냄새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냄새가 나는지 어항의 냄새 한번 맡아보시고 한 10%에서 20%라도 조금 갈아주세요. 근데 이제 비 오는 날은 그 오히려 자극을 주지 않아야 되니까 진짜 별탈 없다 하는 어항은 안 건드리기, 그다음에 의심이 되는 어항은 환수를 해주는데 대신에 받아놓은 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제 뭐 하우징 써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비 오는 날은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하수 처리장이나 정수 처리장에서 약품을 많이 타요. 저도 근무를 해본 곳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약품 농도가 높기 때문에 치어나 조금 작은 애들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수질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입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하셔가지고 환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받아놓은 물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오늘 주의하시고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